높은 음이라는 거는 얇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목소리도 똑같이 얇게 가져가 주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가성이라고 생각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 요 소리. 네네네. 네네네. 이것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목소리, 진성 같은 이 소리를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요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성대가 고음으로 갈 때, 아, 늘어나야 되는구나. 고음은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몸이 조금 인식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9월 4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77회 힐링 토크쇼 호몽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트윈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트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작 모셔야 될 분을 이제야 모시게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또 반갑기도 한 마음이 교차됩니다. 예. 지금 어디서 활동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을 조금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브랜드 안에서 이 프레시 이야기도 해 주시고요. 저는 뭐 현생에서는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천안에서 이제 학원 강사로도 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 안에서는 이제 음악을 좀 추천해 드리거나 제가 노래를 직접 불러 드리거나 그런 밋업을 토요일 오후 5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브랜드 안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멋진 멤버들과 함께 이프레쉬라는 보이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헐니월드라는 노래를 저희가 발매를 했었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씩 멜론에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앨범 모양이죠, 그죠? 예, 뒤에 나오는 네, 상태. 예. 맞습니다. 이 프레시 멤버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느 분들이 이렇게 구성됐죠? 네, 저희 이프레쉬 멤버분들은 우선 리더이신 라이언님께서 계시고요. 또 서브 보컬을 맡고 계신 마이크 잡은 상구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랩을 담당하고 계시는 훈님, 그리고 작사 작곡, 이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이프렌드 멤버 사진이에요. 이제 왼쪽 맨 위부터 마이크 잡은 상구님, 그 다음 오른쪽 위가 라이언님, 왼쪽 아래가 훈님, 그리고 오른쪽 저 장발의 여인이 저거든요. 지금도 이 머리가 이렇게 기세요? 아, 지금은 머리를 제가 잘랐습니다. 이제 예. 길러보고 싶은 만큼은 다 길러봐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 다 한번 머리를 길러보고 싶은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동안 이 맞습니다. 긴 머리를 유지하셨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오, 꽤나 오래 이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긴이 상태로 머리는, 3년은 아니었고, 네. 예, 이제 기르다 보니까. 락커들이 즐겨 하는 머리인데, 락도 하세요? 아, 제가 다 음악 다 좋아하는데 락이랑 예. 힙합을 잘 못합니다. 머리는 락커 스타일로 기르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상태로 무대를 서면은 사람들이 다 락할 줄 아는데 예. 뭐 다른 노래 하니까 다들 어리둥절해하시고 그러긴 했어요. 저는 이제 트위님 노래를 이제 몇 차례 들었는데 본인의 노래 스타일을 좀 소개하면은 어떨까요? 한번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주로 하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로는 이제 R&B라는 장르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네네. R&B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좀 꾸부리가 들어간 흑인 음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음악들을 제일 좋아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발라드 같은 음악들도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작곡을 배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댄스 곡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음악들도 좋아하고 사실 저는 좀 장르를 딱히 이렇게 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도 좋아해요. 근데 음악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물론 작곡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스스로 작곡하는 게 있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작곡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보통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음악을 뭐 발라드면 발라드 쪽으로라든지 금방 뭐 R&B 쪽으로 간다면 좀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지 않나요? 노래도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되게 다양하게 음악을 듣는 편인데 듣다가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뭐 만들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서 그냥 이렇게 저는 약간 영감이 떠올라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계산해서 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잠깐만요. 마롤님 오시고요. 어서 오시고요. 다솜님, 수지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위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홈원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겠죠, 트위님이. 음악을 처음에 내가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이제 저희는 단합대회라고 해가지고 반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노래방 이렇게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제 방에서 그냥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들어와서 듣더니 야 투인이 노래 잘한다 하면서 제가 모든 방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했었어요. 오. 그때부터 이제 좀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했었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좀 재능적으로 조금 응감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부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제 뭐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찬송 부르고 듣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음감은 기본적으로 있었지 싶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노래라는 환경에 뭐 교회에서 그렇고 이렇게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네, 그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트레이닝을 하면서 금방도 네. 이렇게 질문하고 연관된 건데 트레이닝을 하면서 재능이 더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력이 더 우선인가요? 제가 노력하는 재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는 재능이.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노래는 이미 재능이 좀 있어야지 노력을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다 노력이 따라줘야지 조금 더 좋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소희님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사실 모든 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센스와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이제 더 발전이 될 텐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저에게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목표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저 한 번쯤은 노래를 잘해보고 싶은데 노래방에서 이런 것도 불러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음도 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재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히는 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금방 또 노래 잘하시는 신공호님 들어오셨네요. 신공호님 들어온 기념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원래 신공호님 뭐 노래를 잘하시지만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좀 높은 음을 잘 부르고 싶은 욕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나는 높은 음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음을 잘 내나요? 있을 때 선생님으로서의 트위님은 어떤 답을 주세요? 저는 보통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네
기타 혹시 쳐보신 적 있으실까요, 호목님? 기타. 네네. 네. 같은 맨 위에 두꺼운 줄을 치는 게 고음이 날까요? 얇은 줄을 치는 게 고음이 날까요? 얇은 줄을 쳐야지요. 예. 그쵸. 우리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악기 소리라는 건 결국 높은 음이라는 거는 얇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목소리도 똑같이 얇게 가져가 주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얇게 가지는 연습은 네. 어떤 방법론 쪽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성이라고 생각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 요 소리. 네네네. 이것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목소리, 진성 같은 이 소리를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진성과 가성을 연결. 예.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진성과 가성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다. 네. 요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성대가 고음으로 갈 때, 아, 늘어나야 되는구나. 고음은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몸이 조금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내가 네. 위로 내놓은 고음의 영역대 자체가 네. 조금씩 조금씩 한 음씩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잠깐만요. 대리사님 어서 오시고요. 이유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위님하고 모시고 제가 궁금한 노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음 잘 내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치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한음이라도 좀더 높아지면은 부를 수 있는 곡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이래서 한음이라도 좀 높은 음을 내고 싶은데 쉽지만은 그렇죠.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저도 느끼는데 일단은 높은 음을 내면서 너무 큰 목소리로 내려고 하면 그것도 좀 방해 요소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도, 물론 크게 내려면 힘이 들어가야겠지만 힘을 빼고 부르는 게또 오히려 고음이 잘 나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 처음에 이렇게 그러냐면은, 고음을 연습하면서 좀 힘을 빼고 고음을 연습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빼세요라는 말에 목소리 힘 자체를 빼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 흔히 목을 열어라 이런 이야기는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힘을 쓰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힘 호흡도 있게 상당히 내주시되. 호흡도 뭐 노래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쵸? 내가 트위님한테 모든 노하우를 다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을 여기에 네.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트위님이 이렇게 권장하는 호흡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흔히들 뭐 복식호흡을 노래할 때 해라, 호흡 같은 배심으로 노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뭐 복식호흡을 하든 뭐 흉식으로 호흡을 하든 뭐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호흡은 편안한 내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의 호흡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나 고음 내야 돼 해가지고 막 숨을 막 너무 막 세게 막 마신다거나 고음을 내야 돼 해가지고 막 호흡을 막 으악 내지른다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가 가장 맞아. 똥꼬에 힘주고 부르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내가 어딘가에 뭐 힘을 줘서 어딘가에 뭘 해가지고 하는 건 결국은 좀 불필요한 긴장감으로 이야기가 될수 있어서 좀 몸은 편안하되 소리는 힘있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 괭이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트위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누찌님이 트위인데 왜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막내라서 말도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 네, 아까 사진이 사진에서. 자 맞다. 트위인 아까 뭐 제가
저는 들어서 알고 있으면 왜 트윈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트윈이 도대체 네네. 무슨 뜻이냐? 왜 이름이 두 번째 트윈이냐? 승리냐 뭐 이런 네. 말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 본명이 이승리라서 그렇습니다. 이승리라서 그냥 근데 투 이렇게 한 민. 번만 설명해 주면은 네.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제투 이름 윈, 아 자체도, 이승리. 예.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한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승리라는 이름이 또 가수로서 승리가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 아그 아, 승리 말고 그쵸. 이승리 트윈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될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케이깽이님은 똥꼬에 힘주고 불러라고도 들어봤는데, 똥꼬에 힘을 주고 불러? 이게 이치 있는 소리인가요? 이게 트윈님 어떠세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이제 약간 저는 이런 끊기지 않는 똥을 싸면서 노래를 해라. 어떨 그래요. 때좀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렇게 숨이 이렇게 너무 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때 조금 약간, 예, 이제 똥꼬를 생각하면서, 또는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아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이제 몸이 안정되고 호흡도 안정되고 그럼 좀더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자감이 외초부터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박자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네. 박자감을 좀 좋게 연습을 하려면 또 어떤 연습이 있나요? 자주 저한테 뭐 노래 네. 불러보라 이런 말은 뭐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고, 나름대로 트윈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음치박치 분들 하는 연습은 좀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면은 그 음이라든지 박자라든지에 대한 그 감각이 몸에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억지로 좀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 감각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뭐 60bpm 또는 뭐60뭐 드럼 이렇게 치면은 온 종일 그냥 뭐띡 똑똑똑 아니면 뭐 쿵치타치 쿵치타치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로 그냥 계속 그거에 맞춰서 박수 치세요. 그거에 맞춰서 박수 치세요. 네. 그거를 근데 좀 굉장히 지루한데 하다 보면 늘긴 하더라고요. 따로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뭐 메트로놈을 켜놓고 그렇게 박수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쵸.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래를 자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죠. 그냥 노래 100번, 1000번 불러도 틀린 상태로 부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메트로놈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비트 나온 그뭐 80, 120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비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60이면 상당히 느린데 뭐 발라드 부를 때는 그 정도로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래 중학교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좀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대학교 때 이렇게 뭘 전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래를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 쪽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하루에 연습을 해봤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20살 때부터 한 20대 후반, 중후반 때까지 네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자는 시간이 6시간? 아니면 연습 보통 시간이 4시간, 6시간? 보통 4시간 5시간 자고 아. 나머지는 다 연습, 곡 쓰기. 연습. 네.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 합쳐서 4시간 잔 적도 있고요. 와우. 전좀 일주일에 많이 4시간 자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망가지긴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어떤 열정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소신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자고 연습을 하게 됐었죠?
뭐 당시에는 뭐 과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서 좀 겹쳐져서 그랬던 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있어서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근데 20대 초반에는 완전 그 열정맨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네, 내가 과로사로 죽든지 성공을 하든지 둘중 하나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이사르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트위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이렇게 음악 대학교를 가셨지 않습니까? 원래 네. 전공이 어떤 쪽이셨죠? 작곡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실용음악 쪽이셨나요? 그러니까 실용음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보컬, 노래로 처음에 입학을 했다가 졸업은 이제 작곡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과를 아예 했죠. 그렇게, 아, 과가 전과가 되는 건가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근데 대학교를 갈때 부모님께서 네. 100%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입장이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진로에 대해서도 좀 권장을 하는 입장이셨는지요? 지금도 다른 길로 가길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일, 뭐, 보통, 아, 그, 뭐, 이렇게 예술인이라는 게 항상 배고픈 직업인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이런 말씀으로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이유인가요? 네, 그런 내용으로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그러십니다. 참 그렇군요. 쉽지 않아요. 본인은 이렇게 네. 음악을 선택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한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이었나? 그때 이제 난 대학을 가면 도대체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성격이 하기 싫으면 좀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좀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진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네 문화원에서 일본어를 공부를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뭐 요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자격증도 되게 많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레스토랑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요리를 해볼까? 저도 요리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뭐 요리나 커피 뭐 배울래요 하고 가가지고 한 며칠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왜 요리를 하고 싶냐 그래가지고, 아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하면은 뭐밥 벌어 먹고는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니까 마인드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99%는 어떤 음식을 먹고,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평소에, 이 음악 너무 좋다, 와, 이 사람 노래 너무 잘한다, 나도 이렇게 부르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뭐 제가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준비한 곡을 하나도 못 틀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제가 네. PDF를 중지하고 노래 한곡좀 듣고 가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요 곡을 먼저 들을게요. 그러면은 듣고 나서 연습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곳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고 싶어. 똑같은 하루 지쳐간 날들 속에 이제는 쉬고 싶어. 우리 손 잡고 이렇게 짧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다솜님께서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이프레쉬의 첫 번째 데뷔곡인 A Whole New World라는 곡입니다. 네. 한 곡 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눈이 마주쳐도 서로 다른 곳만 봐. 우리 노력해봐도 우리가 아니잖아. 너와 내 사이가 멀어져.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가. 어제 보내주신 게 전곡을 다 보내주신 게 아니고 30초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이렇게 짧게만 들려줘야 되는데 이 곡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연달아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전곡으로 나오는 걸 한 곡 더 드려드릴 건데 예, 스킵이라는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네, 이 노래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만든 노래인데 이제 처음에 노래만 하던 사람이 막 컴퓨터로 작곡도 하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곡 발표회 같은 걸 하는데 처음에 낸 곡이 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 때는 진짜 무조건 좋은 노래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때 일을 갈고 진짜 막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스킵이라는 곡이고요. 아쉽게도 발매된 곡은 아니어서 멜론이나 그런 데서는 들을 수 없지만 스몰 웨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노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스몰 웨이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시면 노래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스위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킵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노래 제목으로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친한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싸리 남자 입장에서 곡을 써보면 어떨까? 야 어차피 너랑 나랑 지금 헤어질 것 같은데 괜히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 중간 과정 없이 그냥 스킵하고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그래요. 나쁜 남자. 여러분 또 이런 느낌이죠. 또 작곡가의 이런 스토리를 알고 들어보면 느낌이 전혀 다르게 들어오니까. 재밌죠. 그런가요? 쿨한 남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남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쁜 남자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저도 그러면 다시 가사를 되새김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 아주 친숙한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저희들 또 9월 24일 날 저희 합창단 연주회에도 이 곡이 나오는데 어쨌든 트윈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저에게는 너무 친숙한 곡이고 올해 한해 동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 연주회 곡이라면 이거 올 연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부른 노래인데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네요. 들으셨죠? 예. 이 축가를 부르는데 누구 결혼식이셨어요? 제 친형 결혼식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적절한 아이 소리도 같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 아쉽게도, 앞에 네. 나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분 동안 그분 모습이 계속 뒷모습, 뒷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운 친구님은 계속 무대에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입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풀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이에 호호님 들어오셨고 내님, 방구남님, 매운 친구님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한다는데 요즘도 이렇게 주로 작곡을 많이 하시는데 노래 연습도 하루에 뭐라나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편인가요? 딱 언제부터 몇 시까지 연습을 해야지 이런 걸 정해놓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 수업하러 갈때좀 일찍 가가지고 수업하기 전까지 연습을 하고, 뭐 수업과 수업 사이에 시간 남아 있으면 뭐또 연습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틈틈이 짬짬이 연습하고 있고요. 작곡은 뭐라지? 따로 일이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업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곡을 이렇게 원래 심으로 갔다가 작곡으로 다시 전공을 바꿨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노래를 하다가 보면 작곡에 대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생겼을 건데, 이 작곡을 그렇게 다시 과라기보다도 전공을 좀 전환한 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아, 이게 약간 조금은 회의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이제 노래로 대학을 갔는데 딱히 뭐 크게 배우는 게 없다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기왕 비싼 등록금 냈는데 배우는 게 없을 거면은 그래도 아싸리 안 해본 걸 해보자. 악기로 전공을 바꾸기엔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작곡을 해보자. 어차피 작곡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작곡으로 전과를 했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도전도 해보시기도 하셨어요? 막, 지금 네. 배울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스스로가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길 바랐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른 오디션 같은 거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뭐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 와, 이제는 그렇게 거기도 하나씩 해보려고 하면. 저도 쳐다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 그러니까 운이 99.9가 돼야지 거기서 선정이 됐구나. 왜냐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노래가 다 잘하시는 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래 저도 잘하시는 같은 분들도 생각입니다. 많고. 버스킹도 시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버스킹을 이제 막 주로 버스킹을 다닌 건 아니었고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저희는 노래를 불러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걸 연습해 봐라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오히려 금강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와 시키고, 다른 데는 이제 그렇죠. 부여였었나? 거기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버스킹 하러 갔었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 여기 저도 내가 사는 일산에서도 버스킹을 주로 라페스타 그 중간에 무대에서
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와서 버스킹이라고 보다는 발표도 하고, 버스킹 하는 것은 호수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호수공원 안에서 자유롭게 버스킹을 못하는 것 같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좀 하는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뭐 버스킹 하면 홍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작곡을 이렇게, 그럼 고등학교 때도 곡을 써보시기는 써보셨어요? 아니면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써보셨어요? 대학교 가서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요. 그러시군. 어려운 건 뭐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작곡 공부하게 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즐거웠어요? 아니면 좀 힘들었습니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작곡가를 가면 뭐부터 이렇게 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흔히 하는 화성학 이런 쪽부터 시작하나요? 근데 화성학이나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모든 과제가 곡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뭐 오케스트라는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악기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바이올린이랑 이제 현악기들로 곡 만들어 와보세요. 네, 뭐 다른 거 뭐 가면 자 이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써보세요. 뭐 그런 거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가요 한 곡 이런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 막 합주 악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악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이제 곡 작업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보내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쉽지만은 않네요. 아,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본인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아 나는 이쪽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체질에 맞다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가요? 어때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떻게 곡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터득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노래를 했던 사람이어서 좀 더 남들보다는 뭔가 훨씬 더 우리 흔히 말하는 가요 같은 노래는 더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악기도 뭐 이렇게 다루시는 게 있어요? 뭐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루시는지? 뭐 피아노도 칠 줄은 알고 기타도 칠 줄은 아는데 다 약간 수학 커트기 식으로만 할 줄 알아가지고. 작곡은 그러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컴퓨터 앞에서만 그냥 해버립니까? 저는 마우스로 작곡합니다. 그러시군요. 야, 감각 좋으시다. 어느 정도 음감도 있으니까 마우스로 바로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평소 때 노래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음감이 뛰어나시겠죠. 방문함님 마우스 작곡가라. 근데 나는 또 작곡하고 작사는 전혀 다른 분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사도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작곡을 하시면서 나 작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래 시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작곡과 저의 작사는 모두 약간 호랑이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강해지는 것처럼 저는 약간 그렇게 강해진 편이거든요. 뭐 자, 가사를 쓸 때 뭐 이렇게 해야 돼, 멜로디를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 사실 그런 건 뭐 정답도 없고 뭐 설명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게 곡 써와봐. 그럼 쓴 거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쓴 거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나 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아,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터득한 편입니다. 음악 곡을 만들 때 작사를 먼저 해요? 작곡을 먼저 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마다 좀씩 다 달랐거든요. 어떤 거는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그거에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사를 먼저 이렇게 좀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흥얼거리다가 만드는 것도 있고 약간 곡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상태에서는 좀 가사를 먼저 쓰는 편입니다. 아,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이에요? 네.
작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영감보다는 아까 마우스 작곡가라고도 이야기하셨듯이 컴퓨터에 앉아서 내가 이 곡을 어떤 곡을 계획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주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나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다, 어떤 류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를 좀 정해지면은 그거에 맞는 이제 가사 쓸 거리들을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마우스들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멜로디들을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작곡 노트에는 아니 뭐 컴퓨터 안에는 어느 정도 몇 곡 정도가 이렇게 미발표곡들이 있어요? 지금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두세 개? 그렇게 왕성한 작곡을 하시진 않는 것 같다, 그죠? 네, 저 곡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네. 노래를, 그러니까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쓰는 거는 좋아하는 하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 편곡이라고 하죠. 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싫어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그냥 이제 만들 만한 것들을 좀 추려놓는 편이고 미리 만들어놓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킹받은 꿈틀이님, 두려그레님, 까칠한 그주님도 오셨네요. 오늘은요 싱어송라이터 트위님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살고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천안에서 뭐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했지만 천안이 좋은 점, 자기 고향 자랑도 좀, 고향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사시는 지역 자랑도 좀 해주시죠. 천안은 뭐가 좋아요? 일단 월세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 좀 싼 것 같고요. 아, 그게 또 큰 장점이네. 네. 네. 호두 과자가 맛있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내 저번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호두 과자 이야기 한번 나왔었는데 천안의 호두 과자가 천안 휴게소의 호두 과자가 다른 휴게소의 이 호두 과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이 차이가 느끼지나요? 사실 제가 양심 고백하면은 호두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천안 와서 대돈 주고 호두 과자를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순간 호두 과자도 조금 약간은 라떼 세대의 과자류로 이렇게 또 전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아내가 호두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이곳저곳 호두 과자를 자꾸 이렇게 맛보게 되는데. 네. 저기 지금 우리 아내도 들어와 있네. 내가 저는... 다음부터는 호두 과자 잘 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휴게소 지나가면서 호두 과자 안 사오면 늘 집에 가서 자기만 호두 과자 먹었는데 나는 사실 호두 과자를 내 스스로 잘 사 먹지는 않거든요. 같이 가면은 호두 과자를 주로 잘 먹습니다. 저는... 지금 이 뒤에 사진이 귤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팬들이 보내준 귤인가요? 네? 귤하고 비타민C고. 네, 지금 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방구남님께서 보내주셨고 이제 제 생일날 이제 이 브랜드 분들이랑 또 이제 현생에서의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좀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체로 좀 이 브랜드 분들이 많이 주셨는데 귤도 오고 비타민도 오고 뭐 건강 챙기라고 도라지, 뭐 건강식 목에 좋은 도라지즙도 있네. 네, 저건 제 제자가 선물해 줬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역시 뭘 재능이 뛰어나야 돼 이런 선물도 많이 받고 이러면 이것도 같은 일환인 선물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다음 것도 이제 팬분께서 제가 요즘 뭐 피곤하다, 좀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팩이랑 비타민이랑 뭐 이렇게 건강즙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까 이 프레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는데 지금 뭐 데모집 이건데 지금 이게 홍보를 하시고 싶어서 이거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인가요? 아, 네네, 홍보용이고요. 그죠? 네.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프레시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뭐 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랑 소통할 수 있게끔. 네. 뭐 아무래도 각자 현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희가 왕성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시면은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뭐 노래하거나 뭐 그런 것들 영상도 올려드릴 때도 있고 뭐저 오늘 뭐 먹었어요 자랑하는 거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 단톡방이 있다. 관심 가져주시면 네. 너무 거기 네 분이 감사드립니다. 같이 운영하는 단톡방인가요? 네, 이렇게 네 명과 저희 매니저님이시죠. 무야호 쿠키님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싱싱이로 이프레시 싱싱이로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오픈 카톡에서 아마 이프레쉬를 검색하시면은 나오지 싶습니다. 예. 또뭐 이미 가입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프레시 싱싱이 한번 또 카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인님이랑 또 이프레시 분들 노래 부르는 것들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제가 또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주인님께서 주신 곡 중에서 듀엣으로 부르시는 곡이 있어요. 제목이 원맨 워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예. 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때 연주예요? 이게 저 대학생 때 18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회 네, 같은 네. 거였어요. 보컬이었을 때.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연주한 그 여자 가수님도 같은 뭐 그러면 동기인가요? 네, 동기이고 이제 같이 한 조가 되었어가지고 그때 같이 듀엣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방구남이 역시 꼬부랑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 역시 가수는 직접 노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미롭고 좋아요. 예, 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가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 오늘 홍우이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너무 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이제 네.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실력을 갈고 닦고 있으니까요. 뭐 예. 제 노래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음악들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이프렌즈로서 이프렌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트위님은 이프렌즈 인원이 꽤나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트위님한테 네. 이프렌즈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프렌드 덕분에 제 노래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좀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계기였거든요, 이 브랜드가. 그래서 네네. 저한테는 좀 되게 애틋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까도 우리가 버스킹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가수는 네. 어디서든지 노래를 할 수 있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브랜드가 어떤 오디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바타가 있지만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가수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무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쨌든 앞으로도 이 프레시로서 그다음에 트위님 단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가수 그 작곡가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자주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18분 이렇게 남아 계신데 같이 항상 월요일 9시에 하는 홈원 캠프에 같이 해주시고 또 초대 손님하고 저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미드업에 비해서 채팅창을 막 활발하게 잘 읽으면서 재밌게 하지도 않고 주로 이제 게스트하고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걸 녹화해서 그분께 좋은 추억거리로 남겨주고자 이렇게 홈원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여행을 서산 쪽으로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홈원 캠프를 게스트 초대하는 것 말고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생각 중인데 서산 여행을 하면서 김정희, 주사 김정희 고택도 들어보고 서산 마이블도 들어보고 이런 자료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캠프를 같이 꾸며보는 것도 또한 좋지 않느냐. 그러면 초대 손님하고 그러니까 참석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도 좀 그립거든요. 잘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트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도 남아계신 18분 항상 홈원캠프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그러면 홈원캠프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잘 편집해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은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